승세파 종합편 스킬 9, 스킬 트래킹 1번 들어가자.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인데, 자, 이 글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냥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문장 넣기야. 문장 넣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고, 내용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일본하고 한국하고 막 이런 문제라서 혹시 시사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또 이런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춰서 좀 관련이 있을 때 종종 내는 성향도 있으니까 이거 조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자. 역사적으로 few countries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리학적으로 근접한 그러한 거의 어떤 나라들도 have ever really been free,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뭐로부터? 영토 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뭐 당연한 얘기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당연히 거의 모든 국가들이 어떤 영토 분쟁을 겪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그리고 브리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이런 관계들이 are no exception, 예외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런 나라들도 영토적인 분쟁을 겪었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러나, 자, these countries, 이러한 나라들은, 여기서 가리키는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프랑스, 제르머니, 브리튼 and 프랑스, 얘를 가리키는 거야. 이러한 나라들은 have been able to overcome, 그렇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쓰라린 역사적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잘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어떤 길? 통합으로 가는, 유럽연합의 어떤 회원국으로서의 그 통합으로 가는 그런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이제 물론 no one is suggesting,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이거 사실 배경이지. 이런 EU 같은 이런 연합 과 같이 서로 예전 이런 나라들도 예전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should seek this kind of integration,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뭐 제안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EU와 같이 막 이런 나라들이 뭐 통합해야 된다는 걸 제안한 건 아니다. 자, suggest 요구 주장 제안 동사, should 생략된 동사 원형 가능하다. 여기서 seek을 쓴다고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바로 2번으로 간다. 2번으로. 하지만 아무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뭐 제안하지는 않지만 세계화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 패스니까 강조지. 뭘 요구하느냐? 어떤 화해의 조치가 도달되어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화해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것도 요구주장 제안 동사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사 원형을 쓴 거야. Be reach it. 근데 나돈이네. 단지 한국과 일본 사이뿐만 아니라 바로 한국, 일본, 중국 가운데에서도 이런 화해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U가 통합해서 서로 힘합쳐 살듯이 한국과 일본, 중국도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얘기네. 자, 그런데 이것은, 자, 이런 거 이제 문장 넣기 괜찮아.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어떤 화해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이것이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쾌한 부활을, 어떤 부활이냐면 일본의 이전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외쳤던 이러한 대동아 공영권의 불쾌한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데이법이야. 오히려 더 협력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어떤 상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시대에 상호 이득을 위해 더 협력적인 어떤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지? 이제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 넣기 문제가 가장 나오기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제1순위 이제 후보는 바로 this, 이 부분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 얘기다. 그리고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세계화 시대에 일본, 중국, 한국이 서로 좀 화해를 해서 서로의 어떤 협력적인 노력을 하자. 상호간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